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이상국집과 임원신육지 두 개의 문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규보 13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설명이 백주를 마시며 앞뒤 운이 서로 다르다. 내일 알았노니 백조를 따르면 황국을 띄움이 제격인 줄 묻노니 황국이 피었더냐 꽃망울 아직 터지지 않았다네. 이렇게 백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립법은 없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씌어진 백조 고치는 방법 해백주산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본초강모고요. 번역문입니다. 전법주를 수량이 제한 없이 불에 구워 곱게 가루를 내고 술을 아주 뜨겁게 끓인 다음 전복가루 껍질 가루를 술에 넣고 섞어서 밀봉하여 한 시간이 지나 꺼내 마시면 신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전복 껍데기를 불에 구워 곱게 가루를 낸다. 이 술을 끓인 다음 전복 껍데기 가루를 넣고 밑불을 밀봉한다. 3. 한 시간 이후에 술의 신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운잡방과 농종해요 두 개의 문헌에만 나와 있습니다.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이 있고요. 방법 2가 있고요. 방법 3이 있습니다. 1. 백미 세 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을 불린 후 다시 씻어 찐다. 2. 1에 백술가루 5대, 누루 5대를 섞어 항아리 담는다. 3.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물을 타서 마신다. 방법 2. 백추를 진하게 달인 물과 쌀밥을 섞어 술을 빚기도 한다. 방법 3. 백추처럼 쑥 달인 물과 쌀밥에 섞어 술을 빚어도 된다. 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 농종해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출 25번을 편으로 자르고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백출 25근을 편으로 자르고 동류수 25마리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20일 담근 다음 걸러서 찌꺼기를 버립니다. 2. 걸려낸 즙은 큰 동이에 부어 바깥 우물에 5일 넘을 둔다. 즙이 피처럼 변하게 된다. 3. 이 즙으로 누룩을 담가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큰 동이가 필요합니다.
다 주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작조집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노릇덩어리를 깨끗이 닦아 더러운 것을 제거한 다음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건조시킨다. 노루 10근마다 쌀 1선말, 5마리를 소모시킨다. 조리법입니다. 노루 10근에 쌀 1선, 5마리를 준비한다. 2. 노루떡을 깨끗이 닦아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3. 닦은 노루를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 4. 노루가루를 건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권의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주방문, 산림경제, 지생요람 이렇게 4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옛날에도 발효 보조제 석유물 사용 후네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완성하기 되어 있고요. 팁이 또 설명이 이렇게 익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익지 않았으면 불이 꺼진다 이렇게 해서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술독과 종이 심지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고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 하룻밤 재워둔 것을 가루로 만들다 해서 이렇게 밑술에 곧 나오는 5일이나 6일 안에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그리고 부가 설명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내용이 많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태블릿처럼 아니면 컴퓨터 PC 뭐 화면 넓은 거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일시 정지로 하셔가지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먼저 5초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법 1. 밑술 빚기가 나와 있고요. 덧술 빚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예, 방법 2. 밑술 빚기가 있고요. 덧술 빚기가 있습니다. 방법 3. 밑술 빚기가 있고요. 덧술 빚기가 있습니다. 총 방법 1, 2, 3. 세 개의 조리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팁에는 만약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갑자기 맛이 쉬어버린다. 걸러낸 맑은 술도 역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이 항아리 막대기 생 명주자루 또는
고운 배자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치생류 라면은 강화 저자가고요. 17세기입니다. 백하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슬터스 또 여기 간단한 팁이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백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곤 요람 조식방 저자 미상이고요. 1795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1. 백미 두 말 닷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다. 2. 누룩 물 네 말을 끓여 세 말이 되면 그 물로 죽을 쓴다. 3. 나무 주걱으로 계속해서 많이 저어주어 죽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내어 식힌 다음 고운 누룩 새우과 밀가루 시럽을 함께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1. 거품이 일고 처리되면 백미 다섯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하룻밤 지난 후에 건져서 익도로 찐다. 2. 끓인 물 여섯 마리를 넣어 버무리고 식힌다. 3. 누룩 한 대를 고루 섞어서 미술과 버무려 항아리에 봉하여 익힌다. 다 익은 다음 너무 많이 줄었으면 백미 두 대를 깨끗이 씻어서 죽 한 동이를 수어 술에 부어 익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나무 주걱이 필요하겠습니다.